자, 안녕하세요. 상신 EDP 매수가 14,400원에 비중 20%입니다. 더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기다리면 수익 볼수 있을지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상신 EDP는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전반적인 2차 전지주 흐름이 그랬듯이 올해 1, 2월 들어서는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달 올해 초에 최고가가 17,100원에서 최근에는 14,000원 하회하고 13,300원 오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 달 들어서는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기보다는 한 13,300원 부근에서 좀 횡보를 하면서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상신 EDP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상신 EDP는 2차 전지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전에는 휴대폰에 들어간 2차 전지 위주로 생산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 ESS용 2차 전지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동사 같은 지금 뭐이 회사만의 지금 주가 흐름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한두 달 만에 그 매물들을 계속적으로 소화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그래도 한 2, 3개월 정도는 좀더 지켜보면서 매물이 소화되는 구간을 봐야 된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 어쨌든 계속적으로 올한 해,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르락내리락하는 게또 아무래도 시장 수급별로 좀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조정 구간이고 오히려 좀 지금 당장 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매수하는 구간이기보다는 차라리 관망을 하면서 좀더어 그냥 홀딩 전략으로 좀 기다려 보시고요. 차라리 2, 3개월 정도 매물이 좀더 나오는 상황 보고, 또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다시금 부각이 되고 다시금 수급이 점차적으로 개선되면서 들어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좀 조급해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좀 여유 가지고 기다려 보시면서 천천히 대응 전략으로 구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지금은 홀딩하시고 기다려 보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2, 3개월 정도 더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흐름 지켜보면서 보유를 해보시고요. 2차전지 관련 섹터들 반등이 확인이 됐을 때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고려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83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과 전문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이시티 매수가 9,310원, 비중 20%입니다. 제가 좀 높은 가격에 들어간 것 같아요. 팔아야 한다면 손절 시기 및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조이시티는 이제 게임주죠. 자, 오늘 현재가는 9,150원이라서 사실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시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한게 아닐까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 좀큰 폭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런 성장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여러 가지 좀 신작 출시 계획도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조이시티는 매도를 좀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고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네,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는 그 프리스타일 농구 게임이라는 걸로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회사가 성장한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다양한 게임들을 개발하고 지금 만들고 좀 유통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좀 기대감이 당연히 게임 산업에도 여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게임 산업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메타시티, 뭐 이러한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차후에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거나 혹은 미국에 상장한 로블록스의 메타버스의 시장 기대감이 높아진다면 충분히 상승 모멘텀은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크게 거래량이 없이 오히려 지금 큰 방향성 없이 오히려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리신다면, 예, 충분히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수익 실현하고 싶다 하시면 단기적으로 잡아드리자면 10,000원 정도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손절 라인으로 고려해 봐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차라리 8,4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조이시티는 앞으로 이제 신작 모멘텀이나 메타버스 관련 이슈로 좀 엮이면서 앞으로 주가 추가 상승 기대해 볼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잡아드렸고요. 손절가는 8,400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매수가 35,000원, 비중 15%입니다. 기간을 어떻게 보고 가야 할지 고민 중인데요. 연말까지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현재가는 32,2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상승세가 좀 나온 이후에 올해 들어서는 한 33,000원에서 34,000원 부근에서 박스권에서 좀 등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올해 실적이 좀 전망이 좋다고 합니다. 금리와 유가 상승 그리고 여기에 수소 사업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실적 좀 호조가 나올 것 같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는 연말까지 보유해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주가의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닙니다. 네, 경기하고 좀 약간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오히려 후방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스를 대한 수주 공시도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주에 대한 실적에 대한 뭐 모멘텀이 좀 이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의 뭐큰 가파른 상승보다는 연말까지 좀 보고 투자하신다면 예, 충분히 수익 구간으로서 실현할 수 있겠다라고 좀 바라볼 수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예, 여유 있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움직임이 그렇게 좀 가벼운 종목은 아닙니다. 좀 천천히 움직이긴 하지만 충분히 연말까지 보유해도 괜찮다는 의견 드렸고요. 충분히 수익 더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좀 길게 보유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강 매수가 11,200원, 비중 5%인데요. 차트상 정배열 상승 추세라 매수를 한 건데 고점에서 잡은 건가요?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철강주들 작년부터 흐름 좋았습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 이후부터 꾸준하게 상승 추세 보이고 있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는 조금 더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역시 정배열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최근 단기 고점이 지난주 11,750원 선 부근이었는데 매수를 좀 최근에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소폭 손실 중이신데 전문가님, 이분은 매수가가 좀 단기적으로 높은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좀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지금 전략을 세워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충분히 뭐 철강 쪽, 제강 쪽에 대한 섹터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국내 또 아파트도 이렇게 좀 분양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뭐 아무래도 철근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회사도 충분히 실적으로서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도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도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주가가 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가진 않으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추세 형성을 하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에 진입하셨다면 크게 수익 욕심보다는 오히려 전 고점 부근에서 수익 실현하시면서 추후에 조정받았을 때 재진입하는 전략으로서 대응하셔도 예, 충분히 좋겠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가 당분간 지금 고점 라인이 형성돼서 당분간 조정을 보인다면 손절가 라인을 좀 짧게 설정을 하시고 네, 11,000원 정도 짧게 설정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동국제강 철강주들 앞으로 전망은 역시나 긍정적이지만 매수가가 최근 좀 단기 고점 부근 좀 높으셔서 단기적인 대응을 잘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전 고점까지 회복이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고요. 나중에 조정을 받으면 다시 진입을 하시고 손절가를 11,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 매수가 15만 원에 비중 10%입니다. 손절을 해야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 종목 때문에 힘드네요. 꼭좀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박셀 바이오는 작년 9월쯤, 8월 말쯤에 상장이 됐는데 작년 말에 굉장히 급등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 3만 원 선 초반대에서 29만 9,700원까지 정말 급등을 많이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들어서는 역시 차익실현 매물 급격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달에는 좀 횡보를 하면서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세포 배양 특허 취득 소식이 좀 부각이 됐었네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오늘은 현재가 11만 3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좀 손실이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박셀바이오 손절을 고민해 봐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박셀바이오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그 신규 상장의 힘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항암 면역 치료제 요걸 위주로 개발하고 여러 가지 파이프 라인을 지금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세가 크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지금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계속 임상, 2상, 3상 이렇게 좀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그런 기대감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재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양호한 이런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수급이 계속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고 오히려 다른 쪽 반도체 장비나 혹은 경기 민감주 쪽으로 지금 수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크게 강하게 호재가 작용해서 강한 상승 추세를 그려나갈 이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참고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좀 걱정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손절가를 설정하시는 게 낫겠죠.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기다렸다가 충분히 여유가 생기고 나서 수익으로 실현하시겠다 하시면 오히려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의 자금 이탈 이어지고 있긴 한데요.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16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매수가 86만 3천 원, 비중 30%입니다. 주린이인데 주가가 매수한 가격 대비 너무 떨어져서 겁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 올해 들어서는 많이 조정을 받았죠. 성장주들에 대한 조정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폭스바겐이 배터리를 각형으로 교체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번 주, 지난주부터 좀 낙폭이 과했었는데 하지만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폭스바겐의 발표가 좀 우려가 좀 너무 과했다 이런 전망 나오면서 오늘은 이 전기차 배터리 3사 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일단 LG화학이 79만 8천 원, 80만 원 선 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86만 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년 한 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물적 분할하면서 2차 전지 사업부를 좀 덜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화학이나 첨단 소재에 관련된 사업 위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성장성에 대해서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면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또 물적 분할했으니까 또 기업 가치가 다시 재산정이 되면서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조정은 받을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 단기적으로 막 급락하거나 이러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2차 전지에 대한 성장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만큼 거기에 따라서 그 상승분을 일부 반납할 수 있는 이러한 구간이니까요. 오히려 지금 화학 업종은 또 굉장히 또 지금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큰 모멘텀이 작용해서 실적으로 이어지고 그 시장에서 아무튼 충분히 발현된다면 아무래도 주가는 다시금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오히려 지금 다시금 상승분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손절가를 차라리 짧게 설정하시고 77만 5천 원 요 부근으로 좀 설정을 하시고 이거 좀 길게 보겠다.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손절가는 단기적인 흐름에 대한 것이고요. 반등이 왔을 때는 차라리
6만 원, 요 부근으로서 반등세가 보여지면 청산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중장기 관점에서 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 충분히 조정을 받고 막 50만 원, 60만 원, 요 부분까지 내려온다면, 안 내려오면 그대로 추가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 요 부분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좀 더 모아가는 이렇게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면 그렇게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와 좀 비해서 좀 이 물적 분할 이슈도 함께 체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화학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역시 좋다고 하는데요. 단기와 장기 전략을 따로 제시를 해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보셨을 경우에는 손절가 77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86만 원 부근, 매수가에서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50에서 60만 원 선까지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 추가 매수 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6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광약품 매수가 39,400원, 비중 15%인데요. 고점에서 사서 손실이 심합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하는지 고민인데요.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부광약품은 이제 지난해 7월쯤 4만 원선 이상까지 고점을 찍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주가 좀 하락 이후 다시 한번 등락 거쳐서 오늘은 2만 3,950원 선 보여주고 있는데요. 치료제가 개발이 될지, 지금은 일단 임상을 진행 중인데 이 소식이 좀 어떻게 나오게 될지도 불확실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부광약품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손절을 고민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 치료제 국내 회사가 유일하게 좀 개발할 수 있는 게 뭐 세 군데 회사가 좀 부각이 되면서, 부광약품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 원대의 주가가 4만 원대까지 좀 상승을 보였다는 건 그만큼 4배 넘게 좀 상승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치료제 개발을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최근 이번 달 들어서 3월 달 들어서 경구용, 레보빈이죠,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임상 이상까지 지금 완료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는 나왔지만 아직 그 상승 탄력이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면 작년에 이렇게 가파르게 좀 상승했던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이게 만약에 경구용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임상이 완료가 됐고 이제 판매 허가를 얻었으면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그다음 또 실적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상당 시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아무래도 기대감이 형성이 돼서 다시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면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지만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 바이오의 수급이 매물이 빠지고 있는 출회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에 대한 이슈로 단기적으로 급등은 나올 수 있지만 아무래도 상승 탄력이나 모멘텀이 쭉 이어지는 추세로서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왔을 때 지난번처럼 뭐 급등이 나오거나 할 경우에 한 2만 7천 원 요 부근에서 차라리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광약품 단기 반등 나왔을 때 2만 7천원 선 부근까지 올라오면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종목 고민들 현재 유튜브와 문자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열심히 처방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상담 신청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들과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진 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9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대상 매수가 27,500원, 비중 7%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답답해요. 도무지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 종목 오를 자리는 있는 건가요?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대상은 식품주죠. 식품주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매력도 있고 이제 올해 소비주들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주가는 사실 최근에 그렇게 좀 큰 상승세를 보이진 않고 있긴 합니다. 전문가님, 대상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있다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대상 같은 경우에는 뭐 CJ와 마찬가지로 뭐 신선식품 혹은 뭐 냉동식품 위주로 판매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좀 커지면서 확산이 되면서 직콕 생활이 많아졌고 많이들 이렇게 좀 배송 주문, 냉동식품 주문을 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도 좀 많이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하지만 이제는 아무래도 그러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맞지만요. 아무래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다시금 그만큼의 뭐 점프를 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이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또 거래가 많지 않고 큰 변동성이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세를 그려가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라인 25,000원에서 24,500원에서 25,000원 이 부근이 좀 지지 라인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지지 라인 24,500원이 좀 이탈이 된다.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를 손절가로 좀 설정을 하시고 24,000원까지 좀 지켜보시고요. 24,000원이 좀 이탈된다 싶으면 여기 좀 단기적으로 내가 리스크 관리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전략을 세우시고요. 반대로 좀 상승세가 나온다면 27,500원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거기서 좀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뭐 수익을 실현하시거나 이렇게 좀 대응 전략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게 보다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대상 같은 경우에는 주가 움직임은 느리지만 현재 24,000에서 25,000원 정도 지지 라인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24,0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는 27,500원으로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ENT 매수가 12,400원, 비중은 56%입니다. 매수가 부근에서 아주 살짝 수익권이긴 한데요.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인선 ENT는 폐기물 처리 관련주로 이 폐기물 처리 관련주들도 코로나 수혜주로 꼽히고 있죠. 최근에는 주가 2월 중순까지 13,9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살짝 조정받고 다시 한번 좀 반등 나오고 있는데 오늘 3% 이상 오르고 있고요. 12,900원 현재가 보여주면서 조금 수익권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인선 ENT는 앞으로 목표가 얼마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이런 폐기물, 산업 폐기물,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런 폐기물들을 다양하게 재활용해서 친환경 또 폐기물로서의 또 활용 가치도 있고요. ESG에 대한 뭐 평가나 뭐 아무로 전 세계적으로 고려한 펀드들이 점점점 조성이 되면서 ESG에 대한 평가가 점점점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 추세에 다시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코로나로서 많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직콕 생활로 인해서 많이금 이렇게 뭐 배달로 생활하고 또 배송업체들, 택배업체들 이러한 물량이 굉장히 폐기물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도 충분히 거기 폐기물에 대한 수혜도 얻을 수 있는 실적으로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회사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고요. 지금 진입하신 가격 대비해서 수익 중이라고 하시니까 충분히 수익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서 13,500원 이상으로 좀 지켜보셔도 충분히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신다 하시면 뭐 1, 2년 넘게 보신다 하시면 충분히 뭐 15,000원 이상도 바라보시면서 좀 끌고 가셔도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선 ENT 실적이나 업황에 대한 기대감 좋습니다. 제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중요해지면서 이런 환경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도 전망이 긍정적이다라는 분석을 드렸고요.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13,500원 잡아드렸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5,000원 이상까지도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전망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매수가 229,500원, 비중 16%입니다. 매수가 대비 계속 마이너스인 상태고 주가도 하락세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현대차는 지난 1월 초에 그때 고점을 찍고 나서 두달 정도는 횡보세를 좀 보이다가 이번 주에 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때문에 현대차도 좀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이오닉 5가 없어 못 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즘은 정말 반도체가 없어서 못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좀 이런 악재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현대차는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의 호조로 인해서 동사도 주가도 많이 좀 올랐었고, 그 다음에 또 애플과의 협력 소식에 주가가 정말 평소와 다른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애플과의 협상 결렬 소식 이후에 거기에 대한 상승분은 일단은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17만 원 선대까지는 그 애플과에 대한 기대감에 오른 주가니까 거기까지는 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예상했던 실적, 자동차 산업의 호조인데도 불구하고 판매를 크게 뭐 증가할 수 없는 이러한 부품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적도 다시금 재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산업은 긍정적입니다. 네, 그리고 신차 개발이나 아이오닉 5나 점점점 전기차에 대한 시장 확대로 인해서 동사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애플과 협력 기대감으로 오른 그러한 상승분을 좀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참고를 하시고 오히려 17만 원 부근까지는 차라리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점 착안하시고 차라리 거기까지 내가 못 기다리겠다 하시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손절을 하시면서 추후에 다시 저점이 잡히고 다시 제자리 돌아왔을 때 그때 다시 공략하겠다라고 대응 전략을 세우셔도 좋고요. 만약에 좀 중장기적으로 추가 매수할 여력도 있고 오래 기다릴 수 있다 하시면 차라리 16만 원요 부근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좀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평균 매수가를 낮춰놓고 길게 좀 바라보시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이러한 대응 전략이니까 그점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17만 원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을 하시고 나중에 다시 재진입하는 전략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고요. 아니면 16만 원 선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도 함께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G 동부제철, 매수가 15,100원, 비중 5%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로 해서 좀더 끌고 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목표가와 자세한 전략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철강주가 또 나왔습니다. 특히 그리고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강판 수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좀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다른 철강주들에 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랐던 측면이 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12,450원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KG 동부제철 추가 매수해서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뭐 실적에 대한 그 다음에 압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도 크게 하락세를 위주로 좀 보여왔고요. 하지만 뭐 최근 들어서 철강 산업이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중국도 지금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을 줄인다고 해서 철강 전 세계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중국이 생산을 좀 감축하겠다라고 좀 밝힌 만큼 그
줄이고 나서 나머지는 수입으로 좀 대체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내에 있는 철강 업체들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뭐 열연, 냉판, 강판 다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좀 크게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지금 뭐 굉장히 고점인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있고 그 이후에 반등 추세를 이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점이 올해 형성이 돼 있고 그 뒤로 반등한다면 당연히 매물들이 좀 많이 있는 걸 감안하시면서 오락내리락하지만 어쨌든 업황은 긍정적이니까요.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서 투자하시면 기다리시면 충분히 수익으로 크게 실현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지금?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보다는 오히려 좀 12,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 압박이 좀 있어서 주가의 등락도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철강주 업황 충분히 긍정적이다라는 분석 함께 드렸고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이하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좀 긴 시점으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34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매수가 38만 6천 원, 비중 27%입니다. 주가가 꺾여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 장기 투자로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네이버는 이제 언택트 대장주로 역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최근에는 한 차례 더 급등한 부분이 있었는데 쿠팡 상장으로 인해서 이커머스 사업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을 확대를 해나가면서 이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자, 최근에 네이버가 41만 원까지 고점을 찍었는데요. 이분은 매수를 38만 6천 원에 하셨고 오늘은 현재가 37만 9천 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이버 이 매수가에서 장기 투자로 쭉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장기 투자로 가져가신다고 하셔서 좀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 좀 저점에서 좀 투자를 하시고 떨어질 때 하시고 계속적으로 길게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유리한 투자 방법인데 고점에서 단기적으로 진입하시고 이거를 좀 손실을 봐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겠다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종합적인 회사다 보니까 지금 플랫폼 사업도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사업 상황이고요. 그리고 쿠팡도 미국에 상장을 하고 흥행에 성공하면서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로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것을 뭐 신세계하고 협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강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적에 대한 또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또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지금 뭐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지금 뭐 빅히트에서 뭐 플랫폼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지금 네이버하고 또 지분 교환하면서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라서 상승 모멘텀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적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충분히 지금 상승 모멘텀은 이어질 수 있지만 매수가가 지금 거의 뭐 최고점 부근이다 보니까 솔직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해도 한 번에 쭉 올라가진 않거든요. 지금처럼 만약에 한 2, 3개월 상승세를 보여왔으면 다시금 뭐 1, 2개월은 더 올라갈 수 있어도 다시금 또 매물이 나오면서 한 5, 6개월 계속적으로 횡보하거나 조정을 받고 다시금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 구간으로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오히려 좀 더 떨어졌을 때 네, 조정을 보이고 뭐 30만원, 33만원, 요 부근 35만원 요 사이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평균 매수가를 좀 낮춰 놓으시고 모아 간다는 전략으로 세워서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은 얻어 보실 수 있고요. 장기 투자하셔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는 최근 시장의 중심 이슈를 다 품고 있죠. 앞으로 상승 모멘텀 충분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려면 매수가가 좀 낮아야 한다는 부분을 짚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그대로 가져가시기보다는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는 전략은 충분히 괜찮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매수가 42,600원에 비중 10%입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린 끝에 드디어 수익 중입니다. 이제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네요. 목표가 얼마 정도로 보고 매매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현대건설기계 42,600원 정도면 한 2018년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2018년 혹은 2019년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실적 기대감은 좋다고 합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 소식도 있었는데, 시너지 효과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중국에서 굴삭기 판매가 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도 6% 이상 오르면서 53,700원 기록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잡고 매도 시점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건설 인프라 투자가 중국에서도 굉장히 크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뭐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크게 경기 부양책을 집행을 했는데요.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굴삭기에 대한 대형 굴삭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중장비 위주로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이 현대 건설기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 가파르게 52주, 1년 동안에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만약에 목표가를 좀 설정하신다면 네, 충분히 6만 원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6만 원, 5만, 뭐 8천 원에서 6만 원 사이가 아무래도 좀 거기에 저항 라인으로 2년 동안에 전에 주가의 움직임 보일 수 있으니까 그 부근으로 좀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6만 원 정도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설명 바로 보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매수가 7,070원에 비중 10% 매수했습니다. 오늘 많이 오르고 있긴 한데 아직 손실이 있습니다.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제주 반도체 오늘 퀄컴과 미디어텍으로부터 이 메모리 인증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17%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가가 7,070원이라서 아직 지금 손실 중이신데요. 조금 더 기다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최근에 글로벌 회사 퀄컴하고 미디어텍에 인증을 받았다는 건 거기에 또 수출할 수 있고 납품할 수 발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승세 지금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매수가가 거의 7천 원 상단이면 거의 최고가의 부근인데요. 그 가격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 온다면 차라리 매수가가 높다 보면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분에 대해서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전가 7천 원 부근에서 올라오면 차라리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